네, 어벤져 전략회의 10월 15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오늘 이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오늘 아마 6시에 대통령실과 당정대 거기 또이 고위 이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지금 의총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일정도 좀 변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건 지금 뭐 이제 선거 끝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굉장히 저희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엄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게 작은 거라도 엄중하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결국은 국민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총선이라는 게또 가진 의미가, 선거라는 게 결국 심판의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안들을 모색해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자기 희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남만 희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동이 예. 없는 네.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뭐 어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메시지가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만 정치인들이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저는 얼마든지 지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선거가 민주당 좋아서 찍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절대 민주당이 뭐 이재명이 좋아서 진교훈이 좋아서 그건 정말 택도 없는 그러니까 소리입니다. 선거는 더 믿게 보이는 사람을 심판하는 네.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 저희들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교훈 찍은 사람들 중에서는 보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왜 찍었냐고 그러니까 작은 선거니까 이번에 한번 힘좀 내주려고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이 지지층들에게 마음에 드는 만큼 행동을 못했다.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그런 민심들이 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출이 되고 또 이런 백가쟁명식 이야기가 나와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집중 이야기하니까 간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지금 긴급 후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여기에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네. 일본 그 국민들 한 51명. 51명 예. 그것도 같이 이제 모셔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일본에서 굉장히 아마 칭찬이 자자한 모양입니다. 네. 결국 우리 국민들도 한국에서 또될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단에 이어서요. 네. 아, 요번에 이제 했는데, 일본이 뭐 여러 신문에서 다 다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이런 데에서 쓴 기사에 지금 댓글이 엄청나댑니다. 댓글이 엄청나고, 역시 이게 한국이 빠르구나. 네. 한국이 역시 징병제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그 수단 때도 그렇고 지금 일본은 어떻게 조치조차 못하고 있는데 네. 한국 덕분에 이 51명이 그래도 안전하게 그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네. 한국 뭐뭐 뭐 화이팅 그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한일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개선된 그거 저게 아니겠느냐. 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외교적 효과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참 이런 것들이 하나 쌓이면서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특히 지금 이전 세계가 이제 편갈라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우리들 생명을 누가 지켜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저 이 하마스, 이 전쟁을 보면요. 아, 자기 편만 들기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분들이 이제 피난을 가려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아, 예. 이 혹시나 하마스가 같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일단 뭐 지상전을 지금 전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어려운 처지일 때 누가 손을 내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번에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하고 이렇게 상황이 똑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빨리 지금 하마스의 그 기습 공격으로부터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판 햇볕 정책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화 정책을 했는데, 하마스가 거기에 겉으로는 응하는 척, 네. 호응하는 척 해놓고, 이제 뒤로는 2년 동안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한거 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919 군사 합의, 이 빨리 그렇죠. 효력 정지라도 시켜야 된다. 폐기까지는 아니라도 효력 정지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요번에 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그 주무부처 장관 와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919 군사 합의 체제 내에서 우리가 허점과 구멍이 뚫린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북한의 뭐그 휴전선 인근에 그 배치되어 있는 뭐 170mm, 240mm 그 장사정포가 맞아요. 쏘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고 이런 거를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국민 좀 설득 작업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특히 이제 저는 이 네타냐후를 딱 보면서 이 네타냐후가 이재명하고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해요. 닮은 점이 예.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집권하다가 이제 좀이그 실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비리가 엄청나게 네. 많았거든요. 그 프랑스 사업자로부터 뭐 돈도 네, 받고 부인이 그렇죠. 돈도 받고 뭐 예. 해서 굉장히 많았고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다시 집권을 이걸 피하려니까 집권을 하려니까 아주 강경파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극우. 네, 극우 예. 강경파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다시 이제 다수.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집권 그이 당이 한 당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15개 당이 그냥 다 뿔뿔이 이 의석을 가지고 있대. 연정 아니면 거기는 할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예, 연정. 그렇게 해서 연정을 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대법원의 역할. 저 이스라엘이 헌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부분 다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법안을 막저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반발 있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모사드 간부도 그만둬버리고 뭐 등등 굉장히 혼란이 있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했죠. 네. 사법부 저이 대법원장 그 인준도 그 하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런 와중에 결국 하마스가 딱 빈틈을 딱 노리고 2년 그렇죠. 동안 준비를 했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하마스가요, 저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경 근처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걸 포착을 못한 그리고 거예요. 그걸 포져,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내고 네. 막 그냥 분열되고 지지받고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덜 가는 네. 거죠. 바로 그래서 아까 지호님도 지적했지만, 이919 군사 합의가, 우리가 지금 이쪽 20km, 40km 등등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익비, 그 정찰기 못 띄우지 못 않습니까? 띄우죠.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찰기를 여기 띄워야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 이걸 그렇죠. 다 보고서 쟤들이 만약에 문을 연다, 뭐 장사정 문을 연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선제적으로 때리고, 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 깜깜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탐지 능력을 몰라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탐지 능력은 있죠. 근데 그 활동 자체를 919 군사 합의에서 완전히 지금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딱 중단한다 그러면 오 그랬어 그래서 얘들이 또 도발 명분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저할수 있는 방법이 일단 효력 정지를 해야 될것 네, 같아요. 효력 정지. 예, 일단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찰 자산들을 이 휴전선 근처에서 일단 정찰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훈련 재개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맞습니다. 않으면 여러분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준비했답니다. 2년 동안 포탄 준비하고 모든 걸다 준비해 겔라전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저께 나간 우리 그 평양 현미경에 네. 고용한 통일부 장관 특보가 어떤 거를 이제 걱정을 했냐면요. 미국이 과연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되느냐. 근데 네. 현지 두 개의 전쟁이 현실화됐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이 현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네. 아, 미국이 두 개의 전쟁도 버거워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건드리면 미국이 과연 뭐할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자꾸만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뭐 어떤 도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발에 대한 유혹이 사로잡혀 있을 거란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좀 우리 선제적인 예방
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 미국의 항모가 두 대나 지금 일단 이스라엘 근방에 배치가 돼서 이란을 일단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참 군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이란을 견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항모 한 대는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어요. 혹시나 하는 그 상황에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동하고 있는 항모가 한 10척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집중될 경우에 우리한테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의 또 두려움은 또 이게 있죠. 중국과 대만 문제. 네. 이것도 같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런 외교 안보 환경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 저는 그 첫 번째로 일단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부터 네.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근데 저희가 미리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가 이 사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어떤 계획 자체가 영 마뜩찮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 이런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 위기의 강도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일부가 느끼고 있는 그 강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제 백현동 기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이 백현동 관련돼서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그 김인섭 씨 재판에 나와서 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이제 빼덕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예, 이재명을 둘러싼 이 재판 이 리스크 한번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있는 지금 그 이 흉기 갔다 오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예전에 더 탐사 보고 그 집 주소 알아갖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향한 지금 이 개딸과 이쪽 좌파 진영의 공격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